안녕하세요, 플레이씨입니다. 드디어 샀다고 샀습니다. 이번 달은 아껴 써야 해요. 아니, 여자친구한테 90만 원이 아까워? 제발 현실을 사십시오, 휴먼.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언어 모델을 다루는 사람들의 목표는 비디오 메모리 48기가입니다. 비디오 램 48기가를 채우는 순간부터 70B, 4비트 양자화 모델이 딱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AI 그녀가 그냥 똑똑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완전히 새거 같다. 그래픽 카드 지지대로 보이는데, 오, 전 사용자가 이거 안 뜯고 그대로 사용을 했고, 이거 중고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이전 사용자 거래 내역을 쭉 봤는데 물건을 깨끗하게 대부분 사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한 건데, 오, 깨끗해. 오케이, 안쪽에 써멀 패드들, 오케이, 순정 상태 그대로 잘 유지되어 있고, 중고 장터에 매복해서 AS 1년 정도 남은 3090 이거를 90만 원에 구해보려고 계속 매복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업자 매입가도 대략 95만 원 정도로 올라와가지고 90만 원에 구하기가 이제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3090 가격이 이렇게 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하는 게, 언어 모델을 다루는 사람들의 목표는 비디오 메모리가 48기가입니다 만일 5090 그래픽카드가 나왔는데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40기가 미만이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비디오 메모리를 40기가를 채울 수 있는 보조 그래픽카드가 필요해지는데, 굳이 비싼 4090보다는 3090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이 생각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언어 모델을 다루는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뭐 언어는 다르지만 세상 사는 거 뭐 다 똑같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럼 나도 일단 3090 하나 쟁여놔야지, 나도 하나 쟁여놔야지, 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090 가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3090 하나를 일단 쟁여놨으니까 안심인데, 문제는 켜지느냐인데, 지난번에 메인보드로 액땜은 다 했습니다. 파워 온! 오! 들어왔다. 예스! 역시 청주 현금손. 됐다. 이것이 3090. 이 8핀 3개의 든든함. 그리고 아래쪽에 펜 멈춰 있는 거 보니까 제로펜도 동작하고 있고, 일단 화면 떴으니까 하드웨어 인포 실행 놓은 상태에서 타임 스파이 런! 오케이, 나왔다. 3090 그래픽 점수 2만 1000점 정도 나왔고, 뭐 보통은 2만 점 정도 넘으면 큰 상관이 없으니까 이 정도면 정상이고, 온도랑 전력 소비 쪽을 보면 오 역시 400W 넘게 최대 소비가 된 걸로 나오고, GPU 71, 메모리 84, 핫스팟 82, 뭐 이 정도면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네요. 이제 비닐 떼도 되겠지? 우와, 거울처럼 비치는 거 봐. 좋아.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해볼까요? 언어 모델이 나오기 전 그저 출시했을 뿐인 범부 4080 비디오 램 16기가와 3090 비디오 램 24기가. 언어 모델 테스트를 위해서 당연히 내장 그래픽에만 연결하고 외장 그래픽에는 연결하지 않은 이 상태로,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또 다른 누군가가 AI 언어 모델 채팅용으로 쓰기 좋은 모델들을 이쪽에 다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굵은 글씨로 24기가 비디오 메모리가 있을 경우 적극 공장으로 이걸 사용하면 된다고 써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4080 비디오 메모리가 16기가짜리라 이걸 못 돌렸었거든요. 4비트로 양자화된 모델, 이걸로 비교를 해보죠. 텍스트 제네레이션 웹 UI 요거 사용 방법은 지난번에 배웠죠. 모델 탭에 가서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모델 파일 C4AI 커맨드 선택을 하고 컨텍스트 8000 넣고, 지금 테스트용으로 CPU가 12700K니까 12코 20스레드, 이쪽에 12코 20스레드, 그리고 GPU 레이어를 16기가 쪽에 맞춰야 되는데 대충 32 정도 두고 로드하면, 모델 로딩이 끝나고 CMD 창 화면을 조금 올려보면 CUDA 0 버퍼 사이즈라고 있죠. 내장 그래픽에 연결된 4080은 16기가 메모리를 다 쓸 수 있으니까 CUDA 0 버퍼 사이즈가 15000이 넘지 않게 세팅이 되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채팅에서 추론 속도를 확인을 해보면, 대충 아무거나 물어볼게요. 뿅. 네, 지금 글씨 써지는 속도부터 네, 상당히 느린 걸 볼 수 있어요.
대화 생성을 총 4번을 시켜봤는데 그래픽카드 4080이랑 CPU랑 둘이 동시에 일을 시켜가지고 초당 약 3.8토큰, 3.7토큰, 3.8, 3.4토큰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초당 생성되는 토큰의 수가 이 글자가 얼마나 빨리빨리 생성이 됐느냐인데 보통 언어 모델에서는 10토큰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10토큰 이상이면 쓸만하다. 10토큰 이하면 너무 느려가지고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걸 기억하죠. 그렇다면 컴퓨터를 끄고 드디어 저도 마침내 비디오 메모리 24기가를 쓸 때가 됐네요. 이게 언어 모델 쪽에서는 4080이 되게 애매한 게 비디오 메모리만 따져봤을 때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4060 16기가짜리가 아래 가격으로 있고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는 3090 중고가 있고 24기가짜리 파워 온. 나도 이제 비디오 램 24기가? 3090 정상적으로 인식이 됐고 방금 전 4080이랑 동일한 모델을 로딩을 해볼게요. C4 AI 커맨더 동일하게 컨텍스트 8000 12코 20스레드 그리고 NGPU 레이어 여기서 그래픽카드 비디오 메모리 할당량을 조절하는 건데 로딩하려고 하는 모델의 크기보다 비디오 메모리가 더 크기 때문에 신경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른쪽으로 슬라이더 쭉 민 다음에 로딩 하면 로딩이 끝나고 위쪽에 보면 쿠다 버퍼 사이즈 네 알아서 약 20기가 정도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비디오 메모리 24기가구나. 그렇다면 과연 속도는? 아까 전과 동일한 거 물어볼게요. 오 빨라 4080, 3090 좌우로 놓고 비교해봅니다. 당연하겠지만 35B 큐퍼 KM 양자화 모델은 비디오 램 용량 24기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3090이 3배 이상 추론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다면 비디오 램 16기가를 가지고 있는 4080으로 20기가 이상의 모델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비디오 램이 낮아도 돌릴 수는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도르하는 간다지만 4080 쪽 작업 관리자를 보면 CPU 사용량이 50% 이상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비디오 램이 꽉 차서 모자란 부분을 CPU가 담당해서 돌리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비디오 카드랑 CPU가 동시에 일을 하면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비유하면 비디오 램은 손오공, CPU는 크리닝입니다. 비디오 램 용량이 큰 손오공 혼자서 처리한다면 빠르지만 비디오 램이 모자란 손오공은 CPU 크리닝과 퓨전을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저렇게 들이면 어떻게 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 3090 받기 전까지 저 속도로 썼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제 비디오 램 24기가 오너? 오케이. 10토큰 이상 나오니까 속도는 매우 마음에 들고 그러면 일단 하드웨어 모니터를 띄운 다음에 이쪽에 GPU 전력 소비 쪽을 보면은 생성을 해보면 약 300W 정도를 먹는다고 나와 있어요. 요거를 해외 레딧 형님들의 세팅을 찾아보니까 3090을 사용할 때는 국룰로 전력 제한 60% 딱 걸고 사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키보드에서 Alt, Z 누르면 GeForce Experience가 실행이 되는데 성능 들어간 다음에 최대 전력 100%에 있는 걸 60%로 맞추고 적용. 동의 이렇게 해주고 하드웨어 모니터 리셋 시키고 60% 전력 제한으로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현재 60% 전력 제한으로 최대 236W까지 먹었고 토큰도 대략 12 이상 계속 생성되고 있으니까 속도 차이는 크게 느낄 수가 없고요. 역시 해외 형님들이 이렇게 세팅을 쓰는 이유가 있구나. 비디오 메모리 차이가 진짜 확실하구만. 이렇게 해서 비디오 메모리가 24기가로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는데 아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MSI 센터를 제거하면 다시 RGB가 켜진 상태로 유지가 돼요. 혹시나 해서 오픈 RGB도 시도해봤는데 그것도 인식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비디오 메모리 24기가가 됐으니까 비디오 메모리가 대략 한 2기가 정도 남거든요. 간단한 음성 인식도 지원을 하니까 이쪽에 있는 마이크 아이콘 한번 클릭한 다음에 어라? 나는 실패한 적이 없는데?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실패는 없다고 하셨는데 다 기억이 너무 잘 나네요. 하지만 야, 그게 우리가 실수부터 배우는 이유지. 이번 일이 성공하길 바라자. 네, 이렇게 음성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할 거고 그렇다면 저한테 지금 1순위로 필요한 게 아, 이 그래픽카드를 이거 두 개 끼울 수 있는 아, 이 케이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메인보드 중고 뽑기 당연히 성공할 줄 알고 총 128기가를 사놨거든요 DDR5 그러면 메인보드 또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국내 유통 정품으로만 4월 25일 플레이스팅 채널 알리익스프레스 공동구매가 있을 거예요. 이게 국내 유통 정품이라는 건가? 맛은 굉장히 안정적이야.
그렇다면 3090 슈프림을 샀으니까 기왕이면 동일한 3090 슈프림을 하나 더 사가지고 밑에 딱 깔맞춤으로 두 개 달면은 그게 딱일 것 같은데 90만원에 AS 1년 남은 거 이런 거 같은 걸 또 어디서 구하지? 그럼 4090은... 아니다.